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김탁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바로 고독스의 LEDP260C라는 지속광 제품이에요. 제가 이전부터 굉장히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언박싱 들어옵니다. 네, 박스가 너무 커서 화면 안에 들어오지도 않네요. 그냥 좀 옆에서 언박싱 해볼게요. 언박싱 칼 확실히 잘 까죠. 와, 자, 여기 고독스라고 되어 있고 바로 까고 우선 구성품을 보면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220L입니다. 그리고 거치를 할 수 있는 거치대예요. 자, 이 밑에 아마 생각대나 그 외 거치대들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라이트의 장점을 이야기해 봐야겠죠.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연색지수예요. CRI 혹은 RA라고 하는데요. 연색지수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이론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빛의 광원이 굉장히 균열하고 부드러운 걸 이야기를 해요. 이 고독스 제품의 연색지수는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일반 형광등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가장 자연스러운 빛이라고 하죠. 그게 100이라고 하니까 95 이상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 1인 크리에이터에게 부드럽고 밝은 피부톤을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무거워.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이 크기예요. 지금 제가 무거워라고 했지만 제가 사용하는 이 라이트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휴대성이 좋죠. 그냥 가방에 쏙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돼요.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와트, 밝기인데요.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30와트라고 합니다. 30와트가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실제로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보는 이 빛이 원래 제가 사용하는 이제 4호짜리 빛이고요. 지금 보이는 이 빛이 우리 고독스 LED 제품을 사용한 빛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 하나, 아까 제가 언박싱 할 때 살짝 보여드렸는데 색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색온도 조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색감,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볼게요. 조금씩 붉어질 거예요. 자, 이게 5000, 자, 그리고 이게 4200, 이건 3700, 마지막으로 3300입니다 색이 확실히 붉어지고 있죠.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게, 물론 이제 영상 나중에 찍어서 편집할 때 써도 되지만 처음부터 광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방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제 4구짜리 조명은 바로 창고로 갈 것 같네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특히 1인 크리에이터 촬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조명이에요. 혹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조명 뭐 살까 고민하시는 분? 이거 사시면 돼요.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좀 영상의 분위기 어땠나요? 좀 분위기 있어졌죠? 이렇게 조명만 가지고도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보기 편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탁치였습니다. 자, 다음 제품 떼볼게요. 안녕! 요즘 리뷰 요청이 슬슬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좀 거지 같은 제품들 많이 들어와서 다 거절하고 있는데 이 고독스 제품 좋단 말이에요.